자, 거기 이제 이 상황론 딱 보셨겠지만 행태론을 비판하고 상황론이 나오는데 상황론은 무엇에 따라 다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기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민주적 리더가 항상 좋을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는 민주적 리더가 좋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때는 권위적 리더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거듭 말하자면 나사와 같은 조직에서는 사실은 뭐 민주적보다는 그냥 자기들에게 맡겨놓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황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론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피들러입니다. 피들러. 그렇죠? 피들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들러는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피들러.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업 구조. 과업 구조. 세 번째는 지도자의 지휘 권력. 지도자의 지휘 권력.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상황에서 제일 먼저 어떤 거, 제일 밑에 보니까, 먼저 제일 위에 보니까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나와있죠. 거기하고 조금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크게 보면 반으로 나눠서 양호하거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불량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구조. 과학구조가 여기하고 이제 합치니까 보면 구조적인 거, 비구조적인 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 비구조.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봐봐요, 상황이. 지도 구성관계 좋아요. 그 다음 과학구조도 구조화돼 있어.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 좋은 상황은 지도자 구성은 양호해요. 그런데 과학구조는 구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구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상황이 제일 좋겠죠. 불량하지만 구조화되어 있는 거, 불량하지만 비구조화되어 있는 게 최악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지휘 권력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역시 강약. 여기도 강약. 그러면 여덟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지도자 구성원은 양호합니다. 그 다음 과업 구조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권력도 강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상황. 양호하고 구조하고 약하면 두 번째 좋은 상황. 양호하고 비구조화되어 있고 강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선생님 이거 여기다 옮겼으니까 이거 지우고. 그럴 때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재봤어. 거기 뭐 LPC 점수를 재봤어. LPC 점수.
자, LPC 점수라는 건 뭐냐면 가장 혐오하는,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 이게 LPC 점수. 가장 혐오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선생님, 이거 생각해봐. A라는 사람은 가장 혐오한 사람한테 몇 점 줄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가장 혐오한, 자기 직장에서 가장 혐오한 사람한테 몇 점? 60점을 준대. B라는 사람 물어봤더니 40점을 준대. 누가 관계 지향적일까? 누가 관계를 더 높이 살고 있을까? 자, 좋습니다. 그냥 선생님 예시로 한번 했다. 우리 선생님이 제일 혐오스러운, 미안해, 제일 싫어하는 동료로 합시다. 우리 두 분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60을 줬고 선생님은 40만 줬어. 그럼 누가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생각해? 60을 준 사람이 훨씬 더 관계를 중시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LPC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를 중시하겠죠. LPC 점수가 낮으면 제 싫어하는 동료한테 점수 주라고 그랬더니 뭐 20점, 30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 필요 없어. 사업이 있으면 업무가 중요하지. 관계가 뭔 중요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점수도 아껴주겠죠. 근데 야,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조금 높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꾸로 한번 봅시다. 이 가장 좋을 때, 너무 여기 있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점수를 봤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 여기서부터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쭉 있으면, 그렇죠? 쭉 봤더니 여기가 리더십이란 말이야. 여기 리더십 가장 좋아. 그러면 여기 리더십은 과제장이야, 과업장이야. 여기야, 여기. 여기 리더십은 과업장이야, 관계장이야. 과업장이잖아. 다시. 항상 상황을 먼저 읽어야 돼요. 상황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리더십 봤더니 이 리더십 발휘한 리더가 가장 점수가 좋더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상황 됐어요. 두 번째 상황 되니까 역시 이것도 뭐 하더라? 여기가 좋더라.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더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래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미안해. 두 번째는 더 낫네. 미안.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도 어때요? 세 번째까지도 뭐 하는 것이 좋아요? 보니까. 과업지향이 좋죠? 거기 보니까. 그렇죠? 세 번째를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어떤 지향이 더 좋아요? 관계지향이 서서히 더 좋아지죠? 그러다가 몇 번째 되니까? 거의, 일곱 번째 조금 넘어서니까 이제 다시 뭐, 어떤 지향이 좋아요? 과업지향이 좋죠? 그런 건 이건 중요한 거예요. 몇 번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이 아주 좋거나 상황이 아주 나쁠 때 무슨 지향이 좋고? 과업지향이 좋고, 상황이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이 좋다.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서나, 여기서나, 여기서나 모두 다 뭐가 좋다고 그랬어? 두 가지 다 높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비판은 바로 뒤에서 곧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는 어떻다. 자, 핵심은 피들러는 세 개를 상황으로 했고 상황이 가장 좋을 때 또는 가장 나쁠 때는 어떤 게 좋고 과업지향이 좋고 상황이 중간일 때는 뭐가 좋다? 관계지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결론으로 말하면. 이해됐어요? 그 다음 허시와 블랜차드는 직접적으로 이걸 비판합니다. 자, 아까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나 브레이크의 관리망을 비판합니다. 한번 봅시다. 허시와 블랜차드. 허시와 블랜차드는 허시와 블랜차드 거기 하우스 에반스 잠시 넘어갑시다. 자, 130페이지 보면 허시와 블랜차드. 자, 허시와 블랜차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으로 뭘 보냐면 부하의 성숙도.
자, 상황은 딱 하나야. 그러니까 피들러하고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피들러의 상황 요인이 아닌 거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부하와 성숙도. 이거 누구 거니까? 어시와 플랜차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봅시다. 여기가 무슨 지향이냐면 과제 지향입니다. 여기와 똑같아요. 구조 지향 또는 생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과제 지향. 여기를 무슨 지향? 관계 지향입니다. 관계 지향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높고 낮고 낮고 높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부하의 성숙도가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부하의 성숙도가 아주 낮은 경우, 그다음 낮은 경우, 그다음 세 번째로 그러니까 아주 낮고 좀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은 경우. 그랬을 때 이 상황 속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을 골라보니까 여기더라. 즉 과제 지향은 굉장히 높고 관계 지향은 가장 낮은 리더십이 여기서는 가장 좋은 리더십이더라. 그 다음 여기서는 여기가 가장 좋은 리더십이더라. 그 다음 여기서는 여기 리더십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여기 리더십이 가장 좋더라.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숙도가 낮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거? 우리가 이 쉽게 말해서 정서적인 부분하고 기능적인 부분, 실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뭐 직무적인 부분이라고 쓸까요? 자, 이게 낮다는 가장 낮은 경우는 적극성도 없어요. 그다음 직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 상태는 아니에요. 신입사원도 막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어때? 이 상태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런데 만약에 뭐다? 신입사원 중에서도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해. 그 다음 직무도 그냥 별로 잘하지도 못해. 그럼 어떤 게 가장 좋겠어? 그냥 관계, 이 사람 감정 같은 걸 생각하고 과제를 제시, 가르쳐야 되겠어? 그냥 가르치는 데 중점을 좀 줘야 되겠어? 감정 같은 게 별로 생각하지 말고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가장 좋더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 거기 설득 또는 지도형이라고 나왔는데, 두 번째,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두 번째는 여기 리더십이 가장 좋더라. 두 번째 상. 그러니까, 구성원이, 이제 온 직원이 무슨 일 있어? 하려는 의욕은 굉장히 있는데. 근데 아직은 뭘 못해서. 뭐, 경력 같은 게 적으니까 직무는 잘 못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지원이나, 지도나, 여기 설득이라고 되어 있죠? 설득형이 좋더라, 이거죠. 설득형. 그 다음, 3은 어떤 거냐면, 3은, 자, 이런 상태야. 이 사람이 이제 직무는 익숙해졌어. 근데 권태기 같은 게 있겠죠. 아, 이제 조금 실증나.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은 열심히 하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뭐 해줘야 되겠어? 아무래도 뭐 참여시키거나,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참여형, 또는 지원형. 이렇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걸로 바꿉시다. 설득형. 여기는, 자,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야? 일도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런 공무원이 있어 없어. 직장에 가면, 정말 저분은, 일도 너무 잘하고, 깔끔하게 하고, 또 뭔 일 하더라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제 지향이나, 뭐 일 시키거나, 일 중심으로 하거나, 관계에 중심할 필요 없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죠. 그래서 유명 리더가 가장 효과적이더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OIO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또는 관리 그리드에서는 어떻게 했어? 뭘 또 놓고
여기는 구조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여기 과제입니다. 여기는 관계, 배려라고 표현했는데 관계입니다. 둘 다 높은 데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근데 허시와 브랜차드는 에이, 둘 다 높은 것이 좋은 것은 두 번째 학생이 부합의 상습도가 2일 때만 높은 거고 1일 때는 여기가 더 좋고 그렇죠? 2일 때는 여기, 3일 때는 여기, 4일 때는 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진다는 거야. 무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바꿔진다. 어떻게 바꿔진다? 지시, 설득, 참여, 위임으로. 선생님, 이해됐어?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자, 그 다음. 하우스 모형은, 선생님 하우스 모형은, 129페이지 보면, 하우스 모형은, 거기 지도자 리더십 스타일이 있죠. 거기는 공무원의 특성하고 과업 특성으로 상황을 잡았어요. 공무원의 특성과 과업 특성이 상황이고, 리더십 스타일 있죠. 지시하고, 후원, 참여, 성취지향 리더십 있죠? 그게 사실은 한 장 넘겨서 표가 밀려버렸어, 130페이지로. 그래서, 자, 봐. 우리가 효과적인, 그러면 부하들의 역할 모호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뭐가 효과적이야? 지시적. 선생님, 지금 130페이지 제일 위쪽 봅시다. 표 있죠? 이게 하우스 모형이 뒤로 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그래서 지식. 그 다음,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는 과업을 수행 시 필요한 리더십 유형으로는 참여형하고 성취지향형이죠. 상황에 따라서. 항상 상황을 먼저 읽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기는 그래서 별로 시험에는 안 나와요. 별로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아, 보니까 참여나 성취지향적인 것은 구조화되지 않는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리더십이구나. 그 다음 지시나 지원형은 이 뭐 할 때 특히 직무가 단조롭거나 지루한 업무.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겠죠. 구조화되어 있는 업무라든가 또는 부하들이 역할이 모호할 때 좋겠다. 역할이 모호하면 좀 지시해야 되겠죠. 뭐 할지 잘 모르면. 자, 그래서 거기 정도에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한번, OX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OX 문제. 3번. 140페이지 3번. 형태이론은 3번. 형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자, 형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쵸? 다음 4번.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망 연구에서는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인 선생님,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팀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팀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거기. 여기서는 팀이 단합형이라고 되어 있죠. 5번. 자, 브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그리드의 리더십 모형이다. 5번. 무관심형 리더는 직원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업무 성과에 대한 관심도 낮다. 맞죠? 침묵형은 리더는 직원을 마련히 배려하는 반면 조직 성과 제고를 위한 관심은 낮다 맞고 과업형 리더는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 직원에 대한 관심은 낮다 맞고 타협형을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가정한다. 타협형이 아니라 단합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번은 타협형이 아니라 단합형.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
17번 브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그리드 이론, 피들러와 상황 적응 모형, 허쉬와 블랜차드의 3차원적 모형,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 중에서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그리드, 맞죠? 브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그리드 모형은 행태론이죠. 그쵸? 자, 18번.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특성론. 특성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19.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맞죠? 행태이론은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직원 중심이냐, 산출 중심이냐, 또는 배려냐, 구조 중심이냐. 그렇죠? 자, 그 다음. 20번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 맞죠?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리더를 찾기 위한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22. 레빈, 리피트, 화이트. 레빈, 리피트, 화이트는 아이오와 연구소. 저? 하여튼, 리더십 유형을 직원 중심과 생산 중심으로 나눈 것은 미시간 대학이죠. 여기는 권위, 민주, 자유방위 유형으로 나눴죠. 허쉬와 블랜차드는 그 위에 안 했네. 자, 23.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인간관계적 리더 두 유형. 자, 피들러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상황이 아주 좋거나 나쁠 때 과업지향. 상황이 중간일 때 관계지향.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거죠. 24. 하우스와 에반스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 지원, 성취지향, 참여적 리더십 네 가지 분류했다고 왔고, 25. 블레이크와 버튼은 리더십 유형을 무관심, 침묵, 과업, 타협, 단협, 맞죠? 무관심, 과업, 탄압, 여기 뭡니까? 침묵, 여기 타협. 다섯 가지로 했죠. 허쉬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했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나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지시, 설득, 참여, 위임. 그쵸? 자, 27.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에 따르면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 리더에 대한 수용성, 동기적 행위 등을 리더의 특성, 부하의 특성, 외부 환경 중, 리더의 특성은 안 합니다. 여기 경로 목표 이론 모형에서는, 상황 이론에서는 특히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의 특성은 안 합니다. 부하의 특성하고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선생님 한번 봐봐, 다시. 한 번만 가서 보시면, 두 번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한 번만 보시면. 자, 129페이지 보니까 이 상황은 뭐하고 본다고 그랬어. 그냥 공무원의 특성, 즉 부하의 특성하고 과업 특성을 본다고 그랬죠. 리더의 특성이란 건 없죠. 부하의 특성이 있어도. 그래서 그 틀렸고. 그 다음 28.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리더의 특성을 강조하여 지시, 지지, 참여, 지원을 지지라고도 합니다. 성취지향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상호 보완적이라고 봤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경로 목표를 다시 한 번만 보면 거기, 자, 경로 28.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와 유인가를 거기 공무원의 기대감 봐봐요. 129페이지 공무원의 기대감 있죠? 129페이지. 이런 공무원의 기대감 같은 것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는데 기대 이론을 적용했다 그러는데 조절, 이런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하고 매개 변수라고 그럽니다. 매개 변수. 선생님, 이건 우리가 조직 인사 부분에 나온 문제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문제였어요. 30번의 리더십 이론 중 경로 목표에 따르면 경로란 부하가 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 인사에 나온 문제니까 그렇게 심화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냥 네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상황하고 리더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일. 자, 리더십 이론은 시기적으로 상황론, 행태론, 자질론 등을, 틀렸죠? 이게 특성론이니까 자질론입니다.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이죠? 그래서 31번은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 이렇게 써야 되고,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관리망 이론을 구성했다. 일단 뭐하고 관리망 훈련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그다음 생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관리망 생산 인간에 대한 관심 이걸로 관리망했던 것은 오하이오가 아니라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유형도죠, 관리 그리드죠. 그 다음, 쭉 넘어가면, 34. 리더십 효과가 리더십과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그리고 리더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상황론은 피들러가 개발, 맞죠? 피들러 모형 맞고. 그 다음 쭉 넘어와서 39. 자,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맞죠? 40.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아까 여러 명을 물어보고 공통적인 특성 자질을 파악했죠. 자, 그 다음 41.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 어떤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 선생님, 어떤 행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행태죠. 행태론. 48, 49, 50. 이렇게 하겠습니다. 40분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 발휘된다는 가정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 자질 연구하니 맞죠?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맞죠? 50. 상황론은 대표적으로 피들러의 상황 조건론, 하우스의 경로 맞죠? 자,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53.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는 누굽니까? 허쉬와 블랜차드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5. 하우스의 참여적 리더는 참여적 리더니까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과 의견을 반영하라고 맞죠? 56. 브레이크와 머튼은 직원 지향적 리더십이 브레이크와 머튼은 직원 지향적 리더십이 아니라 단합형 팀형이라고 그랬죠. 직원 지향적 리더십은 미시간 대학이죠. 57. 피들러 상황 적응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리더와 부하 관계, 직위 권력, 과학 구조 맞죠? 58. 허쉬와 블랜차드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허쉬와 블랜차드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부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했다.
사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아까 에반스 경로 목표 이론은. 근데 하우스의 허시와 블랜처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 맞는 짐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런 건 이제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 허시와 블랜차드 이론을, 우리가 보통 부하 성수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책에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써져 있는 책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59. 하우스는 리더십을, 아 이건 뭐 변혁지 리더십 할 때 하겠습니다. 60.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 따르면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맞습니다. 60번 맞는데 틀렸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알겠죠? 그쵸? 여기까지 대강 이해됐을 거라고 보죠. 자, 이제 상황론까지 봤고, 그 다음 이제 신속성론. 신속성론을 보겠습니다. 신속성론을 보면 어떤 게 있다? 그렇죠.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변혁지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자, 변혁적 리더십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스라는 사람이,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그렇죠? 상까지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까지 받습니다. 플리처 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장한 리더십을 이제 쭉 다시 간추렸어요. 간추려서 이 사람이 주장한 리더십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거야. 뭐라고? 변혁적. 이 사람은 그냥 리더십이란 하고 쓴 거야.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잡스라든가 뭐 좀 리더라고 쳐주기 좀 그렇지만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스북 만든 사람도 치킨버거. 그렇죠? 이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의 그다음 이 어디죠? 그 말고 유통회사 있잖아. 아마존, 그렇죠?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베스라는 사람이 이 리더십의 유형을 이 리더십을 이제 간추린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리더십을. 그래서 네 가지 속성을 가진 리더십을 뭐라고 그런다? 변혁적 리더십.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베스가 뭐라고 했냐면 카리스마, 비전의 공유, 지적 자극, 그다음 개별적 배려를 해주더라. 배려라는 네 가지 특성을 갖는 게 보다 번스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이었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변혁적 리더십을 부른다. 이렇게 봤어.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뭡니까? 이상적 영향력, 뭐 그다음 감화력, 뭐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일단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카리스마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베스가
변혁제 리더십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도대체 변혁제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베스라는 사람이 이것과 상충되는 거래적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반대를 말해주면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반대적인 거하고 비교해주면 훨씬 더 쉽잖아. 그렇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좀 추상적인 거, 역량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반대되는 거 말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훨씬 쉬운 거, 대비되는 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적, 지금까지 리더십은 뭐였다? 거래적 리더십이었다. 요새 특징은 보상이나 예외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은 뭘 이야기한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 보상 대신에 카리스마, 그 다음 비전을 공유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자 A라는 사람이 왜 A라는 사람을 리더를 따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 사람을 따르면 나에게 뭐가 되니까 이득이 돼서 따른다. 그럼 뭐 때문에 따르는 거야? 보상.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을 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 잡스는 연봉을 1달러만 받기로 했대. 자기 이 애플을 위해서 1달러만 받기로 했대. 그리고 도대체 많은 돈들을 다 기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괜찮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따를 수 있겠죠. 자기 이익 돼서 따르는 것보다는. 또는 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연설 할 때 우리 핸드폰에다 컴퓨터를 놓는 획기적으로 그런 걸 실현해서 인류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좋은 생각인데 그래 나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비전을 공유시키는 거죠. 자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넣죠. 이 생각을 우리는 누구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잖아요. 지금 스님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1,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추종하게 하는 것이 뭐가 돼? 변혁적 리더십이.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전까지는 무엇에 입각했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따르면 나에게 이득되니까.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 보상을 중심으로 했다면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나 비전을 공유한다.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마력이라고 해요. 아까 인격적 가마력이라고 그러니까 가마력, 카리스마를. 그 다음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뭡니까?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영향력. 방금 영향력을 어느 정도 끼친 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그렇게 그런 데 씁니다. 인격적으로 감화됐을 때 카리스마라고 쓰지 무서울 때 카리스마라고 안 씁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뭔가 매력을 끈다 사람을 끈다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지적 자극하고 개별적 배려 예외관리가 아니라 이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 용어만 알아도 되는데 예외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안해 우리 쌤. 우리 쌤 모범생이셨나요? 선생님이 하루에 몇 번 불러주던가요? 이름을? 아마 안 불러줬죠? 거의. 그렇죠? 어쩔 때만 불러주던가요? 사고 쳤을 때. 사고 쳤을 때나 갑자기 성적이 확 올랐다거나 그럴 때만 쌤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예외관리라고 해요. 예외관리. 그러니까 직원의 뭡니까? CEO가 잘 몰라. 직원들, 사장님들이 잘 몰라. 그냥 직원이 뭐 했을 때, 성과 많이 냈을 때하고 또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만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때만 직원들하고 이 대상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예외관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 배려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예외관리가 아니라, 선생님을 갔다 그러면, 쌤이, 민수야, 엊그저께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됐니?
그랬어. 그 다음 날도 어떻게 좀 더 나아지셨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뭐 하는 거, 관심을 갖는 걸 개별적 배려. 쉽게 말해서 잡스는 그 직원, 이 부하 직원들의 어떤 행사 같은 경우도 챙겼고,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서로 간에 안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다가 책에는 나와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지적자극. 지적자극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의관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이 예의적인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둔 거야. 지적으로. 특히 여기 가봅시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 이 방법 써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한단 말이야. 자극을 주도록 역할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변혁적 리더십은 그러면 베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변혁적 리더십 유인은 어떤 걸 특징으로 한다? 카리스마나 비전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그렇죠? 부하들에게, 구성원들에게는 지적 자극이나 개인적 배려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성론이 돼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다? 보상이나 예외 관리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이게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치고 되겠죠, 일단. 네 가지 요소는, 뭡니까? 원래 이제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감화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니까 그냥 영감지계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감지계. 이 찌개 이름인데 영감찌개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게 보다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영향력, 감화력, 이상적 영향력인데 영향력으로 그냥 외우시면 되니까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 뭐 이 정도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우리 카리스마적 리더십 133페이지 보면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걸 그냥 그대로 카, 영, 지, 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카, 영, 지, 개. 카 속에서 젊은 사람들 영이 먹는 찌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징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주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영직에 애워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서번트 리더십.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것만 봅시다. 다른 것까지는 다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잘 나오는 거. 뭐, 진성 리더십도 있는데 이런 건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두 개 잘 나온 것만 봅시다.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그쵸? 자, 서번트 리더십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보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보면, 동방계행이라는 작품 있죠? 동방계행. 거기에 이름을 생각이 안 나. 동방기행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동방기행, 헤르만스의 동방기행, 동방여행에서, 너무 많이 쓰는 이름인데, 외국 사람 이름이라. 누구라 그럴까, 그냥? 샌팔라스와. 그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 서번트 리더십 주인공. 우리가 봐요. 그 이름이 두 자로 되어 있는 거. 하인 역할을 했었던. 모르면 나중에 찾아서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A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냥 레오. 고마워요. 레오. 레오가 생각이 안 났어.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도 지도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행을 하면 여행할 때 이 가장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밥 먹고 나가면 설거지하고 짐 다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지니까 이 조직이 와해돼 버렸어. 여행단이 와해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지금까지 리더는 누구였다? 아이, 레오였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야. 거기서 나온 리더십이 마치 서번트,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하인 이런 뜻이죠. 마치 하인같이 일한 이 사람이 결국은 뭐였다? 리더였다. 그래서 주장한 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134페이지 보니까 인내, 그 다음 친절, 겸손, 존중, 무욕, 용서, 정직, 헌신 이런 걸 구성요소로 하죠. 그렇죠? 이걸 다 해온 사람 바보죠.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 그렇죠? 그 다음 다른 리더십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선생님 그러면 속성론,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 봤습니다. 신속성론은 두 가지 말고 다른 것은 그 외 안 나온다. 그쵸? 선생님 시험 볼 때까지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쵸?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 봤으니까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은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추종자를 통제하기보다는, 그쵸? 보상이었습니다. 평등, 자유, 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공유 또는 제시한다고 그랬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맞죠? 그 다음 9번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개별적인 교환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선생님 교환관계 아니라고 그랬죠? 서번트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고 서번트 리더십은 아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역 같은 거니까 인내, 용서, 무역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거리가 멀고 10번 서버트 리더십은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한 리더십이라니까 변혁적 리더십이겠죠. 그래서 서버트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고 11번 서버트 리더십은 사람보다는 일의 결과와 과제 들렸죠? 그쵸? 자, 그래서 12번이 맞겠죠. 서번트 리더십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유임하고 지원한다. 맞죠? 13번 뭐가 틀렸어, 쌤? 13번은 뭐가 틀렸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틀렸죠? 자유방임이 아니라 카리스마였죠? 가영지계, 그쵸? 영감적 동기부여 있잖아. 카리스마가 없죠.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 다음 14번은 진성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뜻이 진실한 그런 뜻이죠. 영어로. 그래서 진성 리더십인데 뭐 그 정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거기. 자, 팔로우십도 설명을 곧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팔로우십도 봐야 됩니다. 15번. 자, 거래적 리더십은
아, 뭡니까? 미안해. 15번의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맞죠? 마치, 관리자가 뭐 어떤 것 같이 부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16번, 거래적 리더십은 적극적 보상이나 소극적 보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맞죠? 자, 21. 어떤 책은 베스라고도 나오고 아까 번스라고도 나오는 이유를 말했죠. 원래 번스의 리더십 책을 누가, 베스가, 그, 여기에 나오는 걸 요소들을 뽑아내서 변혁적 리더십을 만들었으니까.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이 자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21번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함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번스의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입니까? 변혁적 리더십입니까?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아까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과 저. 그다음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없죠. 쭉 넘어가면 자 35페이지 나오네요. 35페이지. 자,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부하에게 지적자극을 주어 창의와 혁신적 태도를 고취한다. 맞죠? 지적자극. 36번,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일상적이며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고 단순 구조나 임시체제보다는 전문적 관료제에 더 적합하다. 사실은 변혁적 리더십은 아까 변혁을 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이며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단순 구조나 임시체제가 더 전문적 관료보다는 어울릴 수 있겠죠. 다시요.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일상적인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 비일상적이고 비표준화된 그렇죠?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단순 구조나 임시체제 같은 경우는 임시체제는 어때? 상당히 가변적인 상황이니까 변혁적 리더십이 더 적합하겠죠. 자, 37번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리더는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며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랬고 부하가 목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걸 예외관리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보상, 예외관리가 특징인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죠. 38.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부하의 성숙도를 넷으로 분류하고 어? 부하의 성숙도를 넷으로 분류한 것은 허쉬와 블랜차드죠. 허쉬와 블랜차드. 그래서 틀렸고 43번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금, 영감 등을 강조 맞죠? 44 변혁적 리더십 따르면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가져야한다 맞고 45 변혁적 리더십에 자신감과 영감을 불어넣으며 조직의 팀 스피릿, 팀 정신을 고무시킨다 맞습니다. 46. 변혁적 리더십의 기존의 가정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 변화를 유도한다. 그렇죠? 지적 자극이라고 했고 47. 변혁적 리더십의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욕을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한 개인적으로 존중 이걸 개인적 배려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44는 영감, 45는 44는 카리스마, 45는 카리스마를 리더십, 45는 영감적 리더십, 46은 지적 자극, 47은 개인적 배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 51번 한번 볼까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함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된다고 그랬죠?
52. 다음 대화에서 요구되는 과장의 리더십은 번스와 바스. 51. 변혁제 리더십은 뭐 좋아요. 카리스마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되고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잖아. 기반으로 해서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렇게 써도 돼요.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함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된다. 뭐 이렇게 쓴다든가. 아예 말 자체가 잘못됐죠, 이건. 앞에. 52번은, 과장의 리더십은 번스와 바스 변혁적 리더십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 공공부 공공과 국정감사 수감 결산 간담회가 열렸다. A 과장이, 다른 업무로 불참한 상황에서 즉석 상급자인 A과장 리더십에 대한 과한들의 의견이 표출됐다. B가 원이 과장님이 부하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이 급했는데 과장님이 한마디 위로도 안 하셔서 서운했습니다. 이걸 개인적 배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이건 지적인 자극이 나와있죠. 그 다음 D과원은 무엇보다 과정이 우리 과의 새로운 비전 제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걸 쭉 연결해 보면 변혁제 리더십 맞죠. 그 다음 54. 번스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입니까? 변혁제 리더십입니까? 번스의. 변혁적. 그 다음. 쭉 나와서 62 61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여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의 일종이다. 맞죠? 62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될 강한 헌신과 리더 일치를 이끌어낸다. 맞죠? 63. 거래적 리더십은 보수적 현상 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아까 변혁적 리더십과 대비되니까, 변혁하는 것과 대비되니까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64.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 관리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 이게 지적 자극이죠. 65.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 틀렸죠? 예외관리부터 딱 봐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조직 참여가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도 틀렸죠? 66. 변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맞고 변혁적 리더십 따르면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지적자금 맞고 68. 비현혁적 리더십에 따르면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 수준 그렇죠. 인본주의, 평화 같은 게 비전이라고 그랬죠. 도덕 가치가 비전에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가 다 이제 풀었고 그 다음 146 보면 자, 114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따르면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맞고 115.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따르면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것은 중거적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압적 권력이 인간의 공포에 기반하는 건 맞는데 강압적 권력이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면 여기가 틀렸죠. 116.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한 권력의 원천에 따르면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지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죠. 전문적인 것은. 부하가 훨씬 더 전문성을 띌 수 있겠죠. 117.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한 권력의 원천에 따르면 중고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 잘 때, 맞죠? 인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118. 중거, 전문성, 강제력, 상징 중에서 프렌치와 레이븐이 권력 유형 분류에서 권력이 원천이 아닌 것은 상징, 맞죠?
우리가 상징적 권력은 없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어떤 거? 리더십에 대해서 했습니다. 리더십. 그래서 한번 정리를 또 해봅시다. 리더십은 다른 건 다 안 나와요. 나오는 것들 주로 나오니까. 자, 리더십은 우리가 어떤 걸로? 방금 권력은 아까 중거적 권력 하나만 생각하면 되고, 속성론, 행태론, 상황론, 최근 속성론으로 나온다. 그렇죠? 이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황 속성론이 뭐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행태론은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속성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행태론은 조금 애워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학교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대학이 아이오와. 거기 행태론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대학이 아이오와죠. 그렇죠? 두 번째 나온 대학이 미시건이죠. 세 번째 나온 대학이 대학으로만 말하면 오하이오죠. 이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좀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좀. 블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그리드. 이건 뭐 어떻습니까? 관리망. 이런 뭐 이렇게 나온 블레이크와 버튼 또는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블레이크와 버튼의 관리망 이거 나오면 이건 뭐 쉽잖아. 다섯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단합형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하이오는 배려나 구조가 있고 배려나 구조 모두 다 높을 때 그렇죠? 미시간은 직원 중심이라고 그랬죠? 직원 중심이 좀 더 생산 중심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아이오라는 리피트 등의 자, 민주, 그 다음, 권위, 그 다음, 위임.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달라요. 어차피 뭡니까? 이런 좀, 여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리더십들이죠. 그래서, 아이오 먼저. 애울 때는 아미오. 그러면 되겠죠. 아미오. 자. 아미오. 그 다음, 여기는 다르니까, 미는 직원. 그 다음, 오아이는 배려 구조가 모두 높은 거. 이 정도로만. 그래서, 오블, 오아이와 블레이크는 거의 똑같다. 그쵸?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 상황론은, 뭐, 상황이 뭐냐가 좀 중요한데, 상황이 피들러. 허쉬와 블랜차드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 에반스의 행동 경로 모형 그렇죠? 경로 또는 목표 모형 경로 목표형이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여기는 부하의 특성하고 과업의 특성 또는 환경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특성 허쉬와 블랜차드는 어떤 특성으로 직원의 부하의 성숙도 그 다음 이 피들러는 세 가지. 부하와 이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양호냐, 불량이냐. 그 다음 과업의 구조. 구조화되어 있냐, 비구조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 지도자의 권한. 권한이 강하냐, 약하냐.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피들러는 그런데 어떻게 나눴어? 과업지향, 관계지향. 여기는 지시, 자, 순서대로. 지시, 설득, 참여, 위임. 이 네 가지로 나왔죠. 여기 에반스는 지시, 지원, 참여, 성취지향. 그쵸? 자, 지시, 지원, 참여, 성취지향.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허쉬와 블랜차드고. 허쉬와 블랜차드는 어떤 것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허쉬와 블랜차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지시, 똑같죠? 그 다음, 사실은 여기서는 설득,
지도 설득이라고 표현했죠. 설득, 그렇죠? 설득형. 그다음 여기는 지원, 그다음 참여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섞어놨는 걸 여기서는 다르다고 나눈 거예요. 여기 부분 없고 그다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위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성취지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유형을 다시 보면 여기는 누구 직무 중심 광이 뭡니까? 관계 중심, 그다음 과제 중심. 여기는 제시, 지도, 지원, 위임 또는 제시, 설득, 참여, 위임. 여기는 뭐라고? 지시, 지원, 참여, 성취자. 그렇죠?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과위보할 때 관계지향은 상황이 중간일 때, 과업지향은 상황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여기는 성숙도가 아주 낮을 때,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성수가 낮을 때, 그 다음 성수가 상당히 높을 때, 아주 높을 때. 그쵸? 순서대로. 여기 지시형은 부하의 역할이 불분명할 때. 주로 지시형을 하는 게 좋고, 여기 지원형은, 그렇죠. 과제가 좀 단순했을 때. 그쵸? 여기 이제 부하들이, 아까 부하의 특성하고 뭐하고 본데, 과제의 특성 본다 그랬죠? 부하의 특성과, 과제의 특성 이거 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부하 특성 중에서 역할이 불분명할 때 보통 지시형을 쓰는 거고, 그다음 지원형은 뭐 할 때 과업이 좀 단순할 때, 그다음 여기는 똑같이 묶어서 보통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과업이 비구조화됐을 때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해 됐어요? 자, 에반스 행로 경로 모형은 여기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에반스 행로 경로 모형을 자 거기 표가 없네. 거기 134페이지에 에반스,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 있긴 한데, 자, 부하의 특성하고 과업 환경하고가 뭐 어떤 겁니까? 상황 변수죠? 그쵸? 그래서, 자, 리더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 지시적, 그 다음, 지원적, 참여적, 성취적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원래 좀 표로 해야 되는데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를 조금 더 정교한 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봐봐요. 부하의 특성이 뭐일 때 지시는 역할이 불분명할 때 부하가 지원형 같은 경우는 과업 구조가 어떻게 된다. 좀 이 단순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과업 구조가 단순할 때, 그쵸? 그다음 여기다 지원형을 또 쓰는 건 부하들이 아까 지시형은 부하들이 이 특성이 역할이 불분명할 때였죠. 이건 자신감이 없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130페이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만 외워두십시오. 그냥 그렇죠? 130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시형일 때 뭐였어? 부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 다음 지원형은 부하가 자신감이 없거나 과제가 단순할 때, 여기는 비구조화되어 있거나 부하들이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때겠죠. 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선생님, 이제, 신속승론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변혁지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 변혁지 리더십은 가용 지계.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비되는 게 뭐다? 거래적 리더십으로 보상과 예외 관리. 그쵸? 보상과 예외 관리.
그 다음 서번트 리더십 있고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치 지도자가 어떤 거 부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서번트 리더십을 한다. 이 요소는 뭐냐? 그러면 인내하고 아까 같이 어떤 것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 해올 필요는 없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뭐 용서하고 정직하고 헌신하고 좋은 건 다 들어있죠? 뭐 그런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뭐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린리프.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에는 갈등 조금 한 갈등 한 20분 정도면 다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 의사결정하고 갈등 관리 의사결정. 그다음 문화, 조직 문화. 조직 문화도 많진 않아요. 의사결정이나 조직 문화도 뭐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다음 조직 혁신. 조직 혁신 부분 하겠습니다. 조직 혁신까지 하면 어떤 건 다 끝난다. 조직론은 다 끝나고 인사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연휴 뒤끝인데 피곤하시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